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한 주정부 이민 한끗 정리 시리즈. 이번엔 온타리오 편입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 토론토가 속한 주로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도 가장 많은 편인데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정부 이민 한끗 정리 시작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OIMP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지원하는 분야는 Employer Job Offer로 온타리오 주에서 Job Offer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이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하위 경로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각 경로에 따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Worker Stream. Foreign Worker Stream은 숙련된 직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 전문 인력 중 온타리오 주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일을 하고 앞으로도 온타리오 주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선발 대상이 되는 것인데, 단 직업 분야가 티어 0, 1, 2, 3에 해당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영어 점수를 제한하진 않지만 언어 점수에 따른 배점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 언어 같은 경우 잠시 후 설명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과 함께 지금 보시는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점수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온타리오 주정부 또한 주정부 이민 후보자 선발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수 요소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직업, 언어, 거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각 요소에 따라 세 분의 점수가 달라집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은 캐나다에서 적격한 학위를 받은 과정에 대학 또는 컬리지를 마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온타리오 이민 경로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내에서 인정받은 학위면 졸업한 학교의 위치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적격한 캐나다 학위를 이수한 국제 졸업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데,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In Demand Skilled Stream. 온타리오 주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직군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이민 경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In Demand Skilled Stream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업군은 티어 4나 5인데 해당 티어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관련 직업군을 자세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앞에 두 경로는 언어 점수 제한은 없지만 언어 능력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언어 제한을 CLB4로 두고 점수를 따로 매기지 않아 비교적 언어 기준이 여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이민 경로와는 다르게 영어 점수가 들어가지가 않고 임금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In Demand Skill Stream은 점수표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언어 점수가 빠진다는 것은 큰 특징이고,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점수표도 다른데요. 자신의 점수표를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중 이번엔 Employer Job Offe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Master World PhD 캐테고리, 그리고 Human Capital 캐테고리, 비즈니스 캐테고리까지 추가 이민 경로들이 있어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이민 경로가 무엇인지 판단해보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보입니다. 어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지를 고르는 데는 이민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주와 도시, 그리고 직업 환경 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 하신다면 저희 둥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